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 차량 기지를 두고 이전이 아닌 복합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을 기다려온 주민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재란 서울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네. 네. 예, 최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제 양천 지역 관련한 현안들이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복합 개발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정 차량 기지 관련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입수한 문서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 복합 개발 사업 실현 방안이 그것인데요. 몇 번을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과 이제 복합 개발 관련해서 논의를 가졌다라고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니 이건 정말 꼭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오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오 시장이 직접 이 검토하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내렸다라는 예,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기지라는 게 사실상은 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의원님께서도 차량 기지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에는 11개의 신정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제 건축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아주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신데, 근데 서울이 이제 점점점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거주지 한가운데 차량 기지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네. 특히 신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신정 7동을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절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현저한 저해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정 차량 기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변화된 서울에 맞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이제는 좀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더 이상 좀 개발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넓은 부지가 이제 그린벨트 그리고 차량기지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곳이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차량기지 하나 남는데 이 차량기지는 변화된 서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기 위한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예, 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서울에 이제 11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이미 도봉구 창동 기지가 이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남양주에 있는 진저읍에 이제 대체 차고지를 이제 지금 건설 중인데요. 27년 3월을 이제 준공 목표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가 되면 아마 이제 이 서울 아레나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동북권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듯이 뭐 창동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죠. 1, 2년에 된 이전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 그리고 서울시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정 차량 기지도 이전만 하게 된다면 저희 양천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그리고 강서까지 우리 서남권의 아주 중심지가 될 거다 그렇게 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기지 이전을 지금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추구하는 비상 대책위에서 이제 이기재 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신년 인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이기재 청장께서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이전 추진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오 시장이 완전히 그 이제 기류를 뒤집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도 이기재 청장께서 우리 비대위원님들을 만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걸 좀 지켜보고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세훈 시장의 발언으로 일단 신정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도 이런 그 곳곳에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선거 당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내년 이제 네. 총선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이 이슈가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총선 출마자들께서 이제 어떤 이제 공약을 내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면 그리고 기존의 유권자들께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차량 이전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 누굴까 그걸 좀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일을 잘할까 이거를 좀 보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즘 개인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공약 이행에 대한 파행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죄송하고 예 송구한데 선출직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민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께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원하신다면 그 생각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끝까지 예,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정 차량기지와 관련된 현안 짚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